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노화지연과 실패 없는 다이어트, 과연 알려진 대로 NMN 섭취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은 NMN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까지 아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얼마 전 하버드 대학의 싱클레어 박사가 쓴 저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죠. 이 책에서는 노화를 막아주는 핵심 물질로 NAD+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NAD를 만드는 재료로 알려진 NMN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미국의 영양 보충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직구를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가 점점 시들고 있는데요. 젊음을 유지하는 물질로 알려진 NAD의 재료, NMN을 섭취하면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왜 처음에만 잠깐 반짝하는 효과를 보고 점점 효과도 인기도 떨어지는 것일까요? 노화와 비만, 당뇨와 치매에 이르는 대사질환으로부터 멀어지고 젊고 오래 사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NAD와 NADH 시소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NAD라는 물질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다고 늘어나지도 않고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의 몸속에는 NAD와 NAD의 환원형인 NADH가 적당한 비율을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NADH 쪽으로 기울어진 시소의 모양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잘 소비하지 않는데요. 먹는 족족 살이 되고 쌓여서 이어 에너지를 만들고 이전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열증과 염증, 메마름증의 원인이 됩니다. 아픈 채로 가속 노화를 맞게 되는 핵심이 바로 이 NADH의 증가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혈당이 높아지고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혈당을 NAD라는 빈 트럭을 찾아 저장합니다. 이빈 트럭에 당이 채워지면 NADH의 형태가 되어 다음 단계인 에너지 생산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생산 공장에서 당이 채워진 트럭인 NADH를 받아서 에너지 화폐인 ATP를 생산하고요. 당이 비워진 트럭은 다시 빈 트럭인 NAD가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채워진 트럭의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당이 몸속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당을 채운 트럭들이 남아돌게 됩니다. 이 채워진 트럭들이 많아지면 자꾸 쏟아져 들어오는 당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을 채운 트럭들이 많아지면 꾸역꾸역 적체되어 막히게 되고요. 남는 당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즉, 꽉찬 트럭들이 여기저기 남아서 돌아다니게 되고요. 저장이 되면 안 되는 곳에 저장되거나 지방이라는 아주 크고 넓은 창고를 찾게 되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이어 에너지의 정체도 바로 남아도는 꽉찬 트럭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꽉 채워진 트럭들이 갈 데가 없으면 세포 안에서 일을 하는 단백질에 붙어버려 대사저하를 유발하고 지방으로 저장되어서 뱃살과 지방간 비만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당독소까지 붙으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망가져서 대사 속도가 저하되고 그야말로 가속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NAD와 NADH는 거의 모든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노화와 비만, 대사질환으로부터 멀어지고 젊고 날씬하게 오래 사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무작정 빈 트럭인 NAD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트럭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진 트럭을 비우지 않고 빈 트럭만 늘린다면 우리 몸은 빈 트럭을 다시 내다 버립니다. 즉, NAD와 NADH의 비율에 의해서 대사가 조절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채워진 트럭인 NADH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NAD는 늘리고 NADH는 줄인다면 이 비율이 좋아져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데요.
먹은 것들이 ATP로 잘 만들어져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고 피로는 개선되고 살도 잘 찌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시르투인이 활동하게 되어 더욱더 좋은 컨디션으로 살찌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채워진 트럭이 늘어나고 빈 트럭이 줄어들면 NADH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시르투인의 활성이 떨어지고 몸은 피곤해지고 적게 먹어도 살이 찌며 나아가 대사증후군과 퇴행성 질환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지 않으면서 NMN만 먹어서 NAD만 올리겠다 하면 별로 소용없는 것입니다. NADH를 낮추면 NAD는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체 원리인데요. NADH를 분해시켜 NAD를 높이는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높으면서 진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체내에서 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밀베아 추출물입니다. 잉여 에너지로 채워진 트럭을 탈탈 틀어내 빈 트럭을 만들어주는 이 밀베아 추출물은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근육량을 늘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근본적인 에너지 대사 기능을 정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베아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운동과 식습관을 조절하는 의지 한 스푼을 더한다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텐데요. 밀베아 추출물을 통해 NAD를 효율적으로 올려서 NAD, 나드 다이어트라고도 부르고요. 나도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지고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기에 줄여서 나드 다이어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체중만 감량되는 것을 넘어서 젊어지는 회춘 다이어트, 건강의 기본을 회복하는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지방간을 포함한 대사질환과 퇴행성 질환이 같이 좋아지는 항노화 다이어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을 통해 노화와 다이어트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는 나드 다이어트를 잘 아셨다면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시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